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 유를 검색해. 에린이 여러분, 유하.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에랜드 애니메이터 유입니다. 한 주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이번 주에 급한 일들은 정리가 되었지만 다음 주도 바쁠 것 같으니 서둘러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네, 바로 유재석 씨가 광고를 했던 AFK 아레나입니다. 처음에 이거 누굴 그리지 하고 고민하다가 현재 제가 각 종족별, 직업별 캐릭터를 모두 키운다는 걸 생각해서 첫 번째 AFK 아레나는 네오프론 종족의 파티 멤버를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멤버는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루시우스, 핸드릭, 벨린다, 귀네스, 미라엘입니다. 뭐 본인의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일단 파티를 그리기로 했으니 멤버들을 대략적으로 위치,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해야겠네요. 일단 루시우스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고요. 그 옆에 핸드릭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릭의 양성 방패가 뭔가 구도를 해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핸드릭을 가운데 두고 방패를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벨린다도 그려 넣어주고 덩치가 다르긴 하지만 루시우스와 벨린다의 포즈를 비슷하게 잡아 대칭을 맞춰주고 미라엘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네스를 반대편에 그려줍니다. 기네스와 미라엘의 포즈가 언밸런스하긴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핸드릭부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머리부터 1차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면 모습이므로 오른쪽 얼굴만 잡은 후에 복사해서 대칭으로 붙여주기를 합니다. 표정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안대를 만들어서 한쪽 눈을 가려주도록 하고요. 힘있는 표정으로 입을 만들어주고 장신구와 팔 방어구 디테일을 올려주고 방패를 그려준 후 양쪽을 대칭적으로 막는 모습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상반신 반을 복사해서 반전한 후 왼쪽 부분에 붙여줍니다. 하반신 부분은 자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직접 그려주고요. 허리벨트 디테일 올려주고 자세에 맞게 다리 크기, 원근 맞춰서 잡아줍니다. 옆에 루시우스 러프를 불러와서 양발의 거리감을 맞춰주고 수정을 해줍니다. 1차 디테일업이 끝나면 레이어 하나 열고 러프 이미지의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인 작업에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러프템은 마찬가지로 상체 반을 선정리해준 후 복사해서 왼쪽 팔에도 똑같이 붙여주도록 합니다. 하반신 쪽은 통으로 바로 선정리해주도록 하고요. 애초에 캐릭터가 리얼 비율의 그림이기 때문에 복잡도나 그런 부분들이 브루스타즈보다 더 높습니다. 선정리 마무리되면 피부색으로 밑색을 깔아주고요. 기본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본색을 진행하다가 기존과는 다르게 하나 더 그림 그리는 스킬 하나를 알려드리면
옷감이나 새사슬, 철판 등등 많은 텍스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새사슬 텍스처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핸드릭의 상위 레이어에 마치 새사슬 갑옷을 입은 것처럼 올려줍니다. 팔 방향에 맞춰 새사슬 이미지도 돌려주고요. 오퍼시티 조절해서 밑에 색감과 연동을 시켜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나뭇결 텍스처를 불러와서 방패 안쪽 레이어에 붙여주고 반대쪽도 복사해서 반전해서 붙여준 후 역시 오퍼시티 조절해서 밑에 색상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나뭇결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해 보이죠? 실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색도 마무리되었으니 언제나처럼 피부 그림자부터 넣어주도록 합니다. 피부 그림자 마무리되면 전체 그림자 넣어주고요. 갑옷의 단계가 많기 때문에 낙차도 계산해서 갑옷과 갑옷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림자 마무리되면 하이라이트 작업에 들어가주도록 하고요. 하이라이트 마무리되면 금속에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 그림자를 한 톤 더 넣어주도록 합니다. 왼쪽 방패처럼 전체 그림자가 진 곳에도 낙차가 있다면 그림자를 한 톤 더 넣어서 그림이 풍부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마무리되면 효과를 넣어서 핸드릭을 마무리해줍니다. 휴! 핸드릭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머지 네 캐릭터는 언제 그리죠? 그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루시우스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는 이미 그려졌으니 1차 디테일업 작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얼굴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루시우스는 마치 나는 성스러운 신의 이름 앞에 조국과 민족... 아니구나. 뭔가 다른 길로 센 것 같네요. 암튼 굉장히 고지식하게 신을 믿을 것 같은 타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표정도 난 자긍심이 있어 하는 듯한 모습으로 잡아주고 와... 루시우스 갑옷 진짜 어깨뽕이 장난이 아니겠군요. 크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근데 러프 때 느꼈던 건데 루시우스 몸 반은 방패가 막고 있어요. 즉 방패만 멋있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계획들. 네, 그렇게 1차 디테일업이 끝나면 선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알게 된 거지만 확실히 네오프로는 별 모양이 상징적이긴 한가 봐요. 장식이나 디자인들이 별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방패를 제외하고 상체 선정리를 끝내면 방패 선정리를 해줍니다. 방패는 선정리를 잘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루시우스보다 더 앞에 나와 보이기 때문이죠. 후후, 이렇게 꼼수도 쓰면서 루시우스의 선정리가 끝나면 역시 피부색으로 밑색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기본 색 칠해주도록 하고요. 루시우스는 화이트 계열이지만 광채라던가 하이라이트 표현이 좀 더 좋아 보이도록 약간 연한 그린 그레이 계열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본색 마무리되면 피부 그림자부터 넣어주고요. 전체 그림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전체 그림자 작업 마무리되면 하이라이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하이라이트 작업 마무리되면 이제 방패를 돋보이게 할 시간입니다. 실제로 루시우스 방패에는 X자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걸 물고기나 용 같은 비늘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의 넓이만큼 늘려주고 윗부분은 무늬가 점점 사라져 보이니 다 넣지는 않겠습니다. 없어도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오퍼시티 조절해서 기본색하고 색상 맞춰주고 위쪽에 그라데이션 주듯이 지워줍니다. 방패가 아주 그럴듯해졌죠? 루시우스의 팔에도 사슬갑옷 텍스처를 넣어주고요. 마무리되면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 그림자를 한 톤 더 넣어주도록 합니다. 명암 대비가 더 강해지면 그림이 깊어 보이니까요. 자, 이제 완성되면 효과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드디어 루시우스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핸드립과 맞춰보고 위치 잡아주고 다음 캐릭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캐릭터는 벨린다예요. 벨린다는 방패는 없지만 루시우스처럼 갑옷을 입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통짜 옷이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얼굴을 잘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얼굴부터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표정을 루시우스처럼 근엄하게, 아니죠. 인게임 속에 보면 살짝 요염하면서도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표정을 살려서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얼굴이 마무리되면 어깨 갑죽, 머리 장식도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깨 장식은 날개 같네요. 망토도 잘 잡아주고 벨린다도 무기가 가운데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별 같습니다. 레오프로는 확실히 별을 섬기는 걸까요? 1차 디테일업을 마무리해줍니다. 휴! 얼굴만 잡으면 나머지는 쉬운 캐릭터였어. 바로 손정리에 들어가도록 하죠. 그림이 큼직큼직해서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실수했어. 벨린다의 지팡이 선을 그리기가 까다로우니 라인 툴을 활용해서 그려줍니다. 손정리가 마무리되면 밑색으로 피부색 부어주고요. 차차, 머리카락이 빠졌네요. 그려주고 색 채워줍니다. 벨린다도 기본적으로 화이트 계열 옷이지만 하이라이트 생각해서 연한 그린 그레이로 밑색을 칠해줍니다. 후후, 옷이 통짜라서 색이 정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기본색 마무리되면 피부 그림자부터 넣어주고요. 입술도 예쁘게 칠해줍니다. 벨린다는 뭔가 숙녀 같은 느낌이면서도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입술을 잘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는 없는데 뭔가 치마가 허전해 보여서 무늬를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전체 그림자 마무리되면 역시 그림자 한 톤을 더 넣어서 심도를 올려주고요.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명도차를 크게 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홍조가 들어가도록 해서 섹시함을 더욱 어필합니다. 효과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와, 드디어 3명이 완성이 되었네요. 다음 캐릭터는 미라엘입니다. 원래 미라엘은 신화급은 아니고 유니크급 영웅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마녀 모해. 그래요, 특정 직업에 모해하는 좋은 것입니다. 미라엘도 역시 얼굴부터 디테일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미지에 보면 모자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리면서 크기 조절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얼굴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모자에 맞추다 보니 얼굴이 커졌어요. 전체 몸과 얼굴 크기 비교해서 줄여주고요. 전체 디테일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옷을 보니까 한쪽 다리만 나오도록 디자인된 옷이에요. 그래서 보여야 하나 가림 쪽으로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잡았던 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려보는데 그냥 이미지처럼 반전을 시켜서 비네스와 자리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체 캐릭터 열고 미라의 위치를 비네스 위치에 넣어주고
비네스는 미라엘 위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조절하고 마무리 안 된 1차 디테일업을 마무리합니다. 아, 또한 여기서 언제나 터지는 사고가 또 났네요. 손 정리하는 영상과 밑색 기본색 칠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코덱을 안 깔았더라고요. 이래서 영어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영어로 경고 뜨니까 아 왜 이래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암튼 기본색 마무리되면 피부색부터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아, 치마 속부분은 이미지처럼 효과를 넣기 위해서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옷색을 복사해서 붉은색으로 칠해주고 위쪽은 거의 다 지워준 후 아래쪽에 조금 남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로 말이죠. 그리고 색상이 너무 붉으니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그림자를 칠해보도록 할까요? 역시 힘도를 주기 위해 그림자 한 톤을 더 그려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림자 마무리되면 하이라이트 작업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름 따로 떼어내어 불 효과를 줄 거예요. 불색을 칠하고 어두운 색을 바닥에 깔고 불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효과를 넣어서 미라엘을 마무리해줍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캐릭터 하나만 남았네요. 전체 캐릭터 열어서 다시 레이아웃 맞춰보고 비네스 러프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사고가 한 번 더 발생해서 1차 디테일업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또 날아가요. 애니메이트가 미치기 직전입니다. 아무튼 그림이 반전되었으니 팔을 잡고 있는 팔이 반대가 되었죠. 수정을 해주고 갑주와 활이 겹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절해서 그림을 잡아갑니다. 비네스도 역시 허리띠에 별이 있네요. 전 이런 갑옷 좋아해요. 섹시한 것도 좋지만 뭔가 여성의 치마면서도 갑옷을 누른 정의감 넘쳐 보이는 캐릭터도 좋습니다. 열심히 갑옷도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갑옷 마무리되면 팔도 디테일업 해주고요. 반대쪽 팔은 팔통에 꽂혀있는 화살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잡아주고요. 디테일업 끝나면 다른 캐릭터들 열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동영상 붕괴! 네, 드디어 원인을 찾은 애니메이터 유는 코덱을 깔아줍니다. 네, 이제 영상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업에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아유,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영상에는 이미 여기까지 선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펙타클하고만 영상 만드는 게 아주. 선 정리 마무리되면 피부색으로 밑색 깔아주고 기본색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선 정리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도록 수정해서 눈의 하이라이트 위치가 틀려져서 수정합니다. 기본색 열심히 진행해줍니다. 이미지처럼 화살의 깃털 효과도 내줍니다. 기본색을 마무리하고 피부 그림자부터 진행합니다. 전체 그림자 진행하고요. 갑주가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효과인 그림자와 기본색의 라인에 그림자색 한 톤을 더 넣어서 금속 느낌을 더욱더 내줍니다. 하이라이트 작업 들어가주고요.
마무리되면 비네스도 효과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캐릭터들 불러와서 위치 확인하고요. 이미지를 한 장 복사해서 이제 배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캐릭터 뽑기 할 때 캐릭터 보여주는 장소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레오폰 성체함 아닐까 의심이 되는 곳이네요. 가운데 별도 있고 허접하지만 내 배경 그리기가 싫어서 허접해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도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심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인 그린 계열을 아래 깔아주고요. 성체 안쪽 디자인도 대충 잡아주도록 합니다. 허접한 것도 모이고 보이면 복잡해지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우, 뭔가 그럴듯해지죠? 뒤쪽 이미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준 후 캐릭터가 나왔을 때 내리는 빛 효과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허옇게 그리고 블러 효과를 주고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빛이 내려쬐는 느낌 살려줍니다. 너무 밝으니 주변 빛을 조금 지우고 효과를 조절하며 맞춰줍니다. 그리고 캐릭터들 다시 불러오고 캐릭터들 바닥에 그림자 넣어주고 로고를 불러와서 오리지널 크기의 원본 그림에 배경을 넣고 로고를 박아주면 네, AFK 아레나 레오프론 애니메이터요 대기 완성입니다. 다음엔 다른 종족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FK 아레나는 그림만으로도 이미 지쳤어요. 그래서 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요.